자 헤딩으로 걷어내면서 자 손흥민 잡습니다. 손흥민 오늘 첫 터치입니다. 오른쪽 측면 파고드 구형 전진 패스 손흥민 김진수 자 정우영이 돌아들어가고 있고 손흥민 치고 들어갑니다. 손흥민 자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손흥민의 골이 터졌습니다. 손흥민 골입니다. 자 9위 라인이 만들었습니다. 네 과정도 과정이지만 역시 이제 월드컵. 아, 오른쪽 측면 뚫립니다. 오른쪽에서 치고 들어갑니다. 모서리 쪽에서 반대쪽 올려줍니다. 헤딩 당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자 이렇게 한 번에 빠져나가는 역습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맞습니다. 아 김민재 잘 따라갔네요. 네.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코너킥 카메룬. 아 헤딩으로 걷어냅니다. 자 헤딩으로 걷어내면서 아, 자 손흥민 잡습니다. 손흥민 오늘 첫 터치입니다. 오른쪽 측면 파고듭니다. 박스 안쪽까지 손흥민 꺾어주고 반대쪽 헤딩 흘려줍니다. 헤딩 아, 키퍼가 전했습니다. 네. 자 흘려주고 손흥민 코너킥 자 샷 아, 바퀴대 걸렸습니다만은 그대로 이제서 선수들을 많이 선호하죠. 네. 코너킥 상황이었네요. 아 여기서 몸싸움이 있었고 흘러나온 아, 공을 이재성이 네네. 때렸습니다만은 자 압박하면서 헤딩 돌려놨습니다. 은가말루 두 사람 사이 비집고 들어가는 은가말루 자 아른쪽에 예 그냥 잘 빠져나옵니다. 김민재 이강인 이제 교체가 된다면은 작은 정우회랑 교체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아, 김민재. 김민재가 짧게 두고 아우바카르 개인기를 보여줍니다. 돌파 쉽지 않습니다. 이제 잘 기다렸어요. 길게 걷어냅니다. 아 뽑아주는 것까지 그렇죠? 준비야. 예. 강인 선수도 한 번쯤 또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거죠. 같은 위치지만 예 손흥민을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 열렸어요 열렸어요 박스 안쪽까지 김진수 키퍼 먼저 헤딩 골! 손흥민! 손흥민의 골이 터졌습니다. 오늘의 A매치 35번째 골입니다. 자, 9위 라인이 만들었습니다. 네. 김진수 선수의 크로스가 지금 원활한 골 뽑아맞고 나왔고요. 이거를 헤더로 아주 가볍게 밀어넣은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코스타리카전에 이어서 두 경기 연속 골 만들어내고 있는 손흥민. 네. 자, 여기서 나왔을 때 황희찬 선수가 잘 내줬고요. 네. 김진수 선수의 킥이 맞고 나온 골. 약간 굴절됐어요. 그래도 박약을 네. 잘 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진수 선수의 크로스가 굴절되다 보니까 원활한 골키퍼도 이거를 잡지 못하고 쳐낸 거고요. 네. 비어있는 딱 위치 보고 손흥민 선수의 마음은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35분 만에 대한민국 첫 골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선취골을 먼저 뽑아내면서 조금 더 수월하게 경기를 끌고 갈 수 있게 됐네요. 네. 환 선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쪽도 이제 마지막 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실패도 좋았고요. 손흥민이 짧게 아, 밟았어요. 뛰어들어갑니다. 이재성. 좋았고요. 이재성. 자 왼발로 반대쪽 크로스. 헤딩 걷어냅니다. 자 뒤에서 김진수 놓칩니다. 자 중간에서 끊고 있는 황인범. 이거 황인범 그냥 가나요? 반칙을 선언 안 하는데요. 자 황인범 수비 좋았고요. 예. 다시 김진수. 김진수. 자 정우영이 돌아들어가고 있고 손흥민 치고 들어갑니다. 손흥민. 자 오른쪽으로 열어봅니다. 공간이 생기면서 반대쪽 크로스 헤딩 살짝 빗나갑니다. 정우영 손흥민 선수가 반대쪽으로 김문환 보고 차를 열어줬고요. 네. 딱 타이밍 보고 지금 올렸어요. 정우영 선수에게 약간 프리하게 걸렸는데 전반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우영 선수가 독일 무대 뛰면서도 정말 엄청난 활동량인데요. 네. 이럴 때 약간 득점 생산성을 좀 더 높여준다면 지금보다는 또 하나의 위로 올라갈 겁니다. 자, 김민재가 걷어낸 공이 수비 공격 못 맞고 흘러나왔습니다만은 안정적으로 잘 처리합니다. 정우영은 아마 우리 선수들 가운데 가장 유니폼이 많이 좀 더러워진. 아, 그렇죠. 네. 그렇게 헌신하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른쪽에서 치고 나옵니다. 자 전진. 전진이 되면서 조금 빨랐네요. 네. 또 정우영 압박하러 갑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대단한 운동량입니다. 네. 헤딩으로 뒤로
정우영 전진 패스. 손흥민. 자, 손흥민 쪽에 세 사람. 이거 반칙이죠. 네. 네. 자, 좋은 위치입니다. 나상호 선수. 네. 볼을 리턴할 때 반칙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손흥민 선수의 이제 오른발 프리킥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예.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A매치 4경기에서 프리킥 골이 무려 3골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 런던 현지 매치에서도 토트넘의 프리킥 것도 좀 손흥민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요, 데이터가 해리 케인이나 다이어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프리킥 골이 한 골인가 그래요. 많지가 않습니다. 네. 자, 아, 손흥민의 문전 앞에서의 프리킥을 또 한번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나상호가 얻어낸 프리킥 찬스. 자, 손흥민. 골 때 지붕에 맞았습니다. 또 약간 좀 여러 가지도 상황적인 게 좀 받쳐줘야. 그렇죠. 프리킥 장면인데요. 네, 중단에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스마트폰을 꺼내신다는 건 확률적으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최근에는 네. 뭐 거의 때리면 들어가는 확률이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두 번의 경기에서의 선수 선발, 출전, 테스트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사실상 벤투 감독의 머릿속에는 최종 엔트리가 확정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큰 변화가 있을 게 없어요, 이젠. 실제로.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고요. 그렇죠. 선수 선발은 전적으로 감독의 정권입니다. 네. 하지만 정권을 주는 이유는 그거에 대한 책임도 오로지 지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준비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 완전히 나온 겁니다. 네. 전술적인 측면, 포메이션에 대한 측면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이제 다 아는 거죠. 네. 이제는 뭐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줄 건 없어요. 네. 반칙입니다. 홍경호 선수가 발 좀 높게 들었다는 거네요. 네, 카드까지 나옵니다. 네. 야, 위험한 위치에서의 프리킥. 발이 좀 높았습니다. 권경원. 네. 김민재 선수의 파트너가 김영권 선수가 그대로 될지 권경원 선수가 될지 이것도 마지막에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변화될 선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폼, 컨디션 관리, 부상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선수들은 이제 거의 다 정해진 것 같고. 네, 뭐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상대에 따라서 어떤 전술을 구사할 것이냐 그 문제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추가 시간이 4분이 주어집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잘해야 될 텐데요. 1대 0 앞서고 있는 후반전. 자, 프리킥 높았습니다. 베르쿤데의 프리킥. 박수를 보내고 있는 리고베르송 감독. 카메룬도 물론 이제 뭐 안기사라든지 초코모팅, 데칸비, 응가둥가지, 오용고 이런 이제 주력 선수들이 좀 돌아오긴 해야 되겠지만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을 생각을 할 때는 고민 많을 것 같아요. 네. 리고베르송 감독도. 뭐 워낙 또 G조의 강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2010년, 2014년 전부 조별리그에서 3패로 탈락을 했거든요. 사실 뭐 지금 걱정은 자, 이렇게 해서 전후반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 전광판에 나오니까 네네. 네, 자, 뜨거운 함성과 함께 마무리되는 대한민국과 카메룬의 경기.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로 우리가 1대0으로 9월 마지막 A매치 그리고 네. 해외파와 국내파가 함께하는 마지막 A매치를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번 이제 그런 평가전 두 번이었는데 어느 정도 응가이 좀 보이네요. 네. 벤투 감독은 그동안 써왔던 멤버들을 유지를 하면서 26명까지 조금 엔트리가 늘었기 때문에 들어오긴 하겠지만 플레인 A를 크게 바꾸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수들이 얼마큼 컨디션이나 폼을 유지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손준호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 쪽에서의 자기 경쟁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손준호 선수의 앞으로의 좀 더 활용법은 우리에게 고민해볼 만합니다. 네. 해외파와 함께한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끝내서 그래도 만족스럽고요. 우리 월드컵의 선전을 다시 한번 또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중계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박문성 해설위원, 캐스터 김성주였습니다. 여기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입니다.